누구게? 우리 자기. 맞았다. 사귄 지 3년 된 제 애인입니다. 착하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요즘 들어 백수인 그가 자꾸 한심하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자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아우, 우리 만난 지 천일째 되는 날이잖아. 잠깐만. 짜잔. 내가 자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일명 사랑의 군만두. 아, 뭐해 자기야. 얼른 먹어. 아! 아! 아, 이빨이. 이게 뭐야? 영화에서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길래. 아, 그렇다고 만두에 반지를 넣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았어. 아, 참 사람 또 미워할 수도 없죠. 괜찮아, 진덕 씨.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정말? 어서 오십시오. 야, 그래도 요즘 세상에 진덕 씨만큼 착한 남자도 없다. 착하기만 하면 뭐하냐, 여태 백수인데. 아, 이주연 씨네요. 아, 멋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When I said I needed you, you said you were all. 야, 저 사람 누구냐? 이번에 미국에선 본부자. 회장님 아들이라서. 아, 어쩜. 진짜 멋있다. 아니,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이 사람.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예, 예, 괜찮아요. 아, 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는 병원을 모실게요. A certain smile, a certain face.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라! 누구야? 동네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잘 사세요. 어? 누구야?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아니, 자기 주말 왜 그래? 아니, 오늘 무슨 일 있어? 자기야, 나 용서하지 마. 실은 나 그동안 자기 속여왔어. 나 정말 나쁜 여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내가 얌전한 여잔 줄 알고 있지? 나 실은 학교 때 좀 놀았다. 아, 죽여봤어요. 그렇죠. 이거 봐. 이게 내가 15대1로 싸우다 난 상처, 이게. 이거 보이지? 이거는 병으로 찍힌 자국이고, 그리고 여기 머리 어디 뒤져보면 여기도 어디 뭐가 있는. 아, 글쎄, 알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상관없어. 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2단계 작전 돌입.
아까 그건 자기 충격 먹을까봐 그냥 한 얘기고 진짜 고백할 건 따로 있어. 뭔데? 자기 내 눈이 제일 예쁘다고 했지. 이 눈 이거 고친 거야. 원래 이렇게 생겼어. 뭐? 그리고 이 코? 이 코도 올리고 이 눈도 이렇게 딱 찍고 입술도 뽀록뽀록 뭐 넣고 얼굴 다 뜯어 고친 거야. 이거 완전 인류인간이야 나 그냥. 설마? 못 믿겠어? 그럼 수술 전 사진 보여줄까? 어 이게 뭐죠? 어때? 이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럴수가. 그래 바로 그거야. 말해 어? 어서 헤어지자고 응? 끝내자고 해봐 응? 어서. 얼마나 아팠을까. 뭐? 자기야 걱정하지마. 저기 수술 더 하고 싶은 데 있으면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내가 정말 하나도 안 아픈 의사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그때 수술 다 해줄게. 어? 자기야 미안해. 나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 좋아. 그럼 마지막 방법이다. 야 나는 저렇게 많이 그러네요. 자기야, 어우, 왜 이래? 어, 자기야, 좀 그만 좀 해. 어우. 자기야, 나 뽀뽀해줘.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 어, 머리야. 그나저나 진덕 씨도 이만하면 포기했겠지? 누구세요? 회장입니다. 아, 주현 씨 너무 멋있네요. 아, 유재석 씨하고 정말 기대됩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었어요? 나라 씨를 위한 연주인데. 네. 들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부끄럽게. 이상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을 남자들이 그냥 놔뒀게. 에?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씨의 그 맑은 두 눈이 앞으로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줄 수 있죠? 그래. 이보자 육진들이. 내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떼어놓고 반드시. 저기 긴장돼? 어? 어. 자기 학교 때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친구들이야? 어? 직접 봐. 야, 짱나라. 그 사람이 네 애인이냐? 자기 친구들이야? 내가 왜 전에 얘기했잖아. 나 학교 다닐 때 좀 누그럽다고. 맞죠?
설마 이러는데도 지가 안 떨어지고 베기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말아요. 예. 야, 그 사람 의외로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 그 남자랑 그냥 결혼해라. 괜찮아, 자기. 뼈라는 게 가끔 부러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친구들한테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꼭 한번 불러달라 그래. 나라 씨, 늦으셨네요? 저 실은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갑니다. 네? 뉴욕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라시표예요. 저하고 같이 가주실래요? 나라씨가 싫다고 그러면 표는 취소하면 되니까. 물론 저야 나라씨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본부장님, 결정한 대로 빨리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암. 자기야,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내가 왜 전에 성형수술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사실은 카드비를 좀 많이 줬거든. 그래서 화채비를 좀 썼는데 그놈들이 돈을 안 갚으면 날 팔아버리겠대. 뭐? 아니, 사채를 썼다고? 아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자기야! 뜨거워! 자기야, 어떡해! 빨리 바지 벗어, 내가 빨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여기 담요로 덮고 있으면 되잖아. 아, 괜찮은데? 뭐? 나 도망가야 되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 알았지? 알았지? 아니, 어? 나라야! 어? 야! 수고하셨어요. 야,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야, 그냥 우리 그냥 시킨 대로 한 건데. 알아요. 오빠들 잘못한 거 없어요. 나라야, 그냥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응? 맞아. 내가 봐도 저 사람 진심으로 널 사랑하더라야. 그래. 그치. 맞아. 미안해, 진덕 씨. 역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쵸? 이 사람은 지겨운 찐득이가 아니라 내 소중한 반쪽이었는데.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이것 때문에. 결정하셨어요? 죄송해요. 저 실은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꼭 좋은 분 만나길 빌게요. 진덕 씨한테 연락은 한 거야? 오늘 퇴원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나라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나 그동안 진덕 씨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실 잠깐 한눈도 팔았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깨악쟁이. 그러니까 자기야, 아니 진덕 씨, 우리 결혼하자. 아,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죠. 네. 참고 견딘 보람이 있네요. 네. 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바보. 우리 결혼하자고. 나 자기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고. 아, 어? 저기 어떻게 된 거죠? 피한 사이 아니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덕 씨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정말? 어? 아니, 사랑하지. 아니,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근데 저기 너를 책임질 정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 아니야? 뭐가 어째? 그럼 안녕.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야, 자기야. 예. 아니, 윤희다! 야, 진덕아! 아우, 뭐야! 아, 내가 이런 놈이 어딨어? 아니, 솔직히 말을 하지, 나 어디다! 어우, 나빠져! 아, 어디야? 몰라! 아, 대단한 만점이죠?